우리 부천 시민 여러분, 가평군민 여러분, 우리 나경원 전 원내대표님이 도착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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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에 올라오시면 큰 박수와 함성으로 부천의 열기를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이크를 우리 최춘식 국회의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제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포천 시민 여러분, 최춘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주 귀한 손님 오셨습니다. 우리 나경원 전 대표 오셨는데 잠시 뒤에 제가 더 큰 소개 드리고요. 구호주 외칩니다. 여러분, 포천 가평이 이기면 경기도가 이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경기도가 이기면 대한민국이 이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이기면 3월 9일 윤석열 반드시 대통령 당선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가자. 저는 요즘 국회의원 하면서 코로나 국회의원, 백신 패스 반대 국회의원으로 더 유명합니다. 이것도 구호 한번 외칩니다. 우리는 백신 패스 일시 정지가 아닌 완전 철폐를 주장한다. 백신 패스 완전 철폐하라! 철폐하라!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다 죽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철폐해야 되고 시간 규정 철폐하고 인원 규정 철폐해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인원 규정, 시간 규정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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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어린 학생들 PCR 검사로 괴롭히지 말고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주사기 함부로 꽂지 말고 약물 함부로 투입하지 마라. 청소년과 아동을 보호해야 됩니다.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백신 패스 완전 철폐하라! 철폐하라! 여러분, 요 우리 지금 아래 나경원 전 대표께서 와 계십니다. 우리 나경원 대표 잠깐 위로 모시고 제가 조금만 더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 대표님 위로 올라오시죠. 자, 우리 보수를 주축으로 원내대표라면서 정말 보수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우리 국가의 자존심을 세워준 우리 나경원 대표, 진정으로 우리 보수의 아이콘이고 여성 리더이고 우리 강력한 보수의 주축이 된 사람 맞죠? 네. 그리고 우리 나경원 대표 정말 포천을 한번 오시겠다고 지난번부터 약속했는데 저는 사실 끝날 때까지 못 오시나 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전화 주시고 또 저하고 문자 주고받으면서 포천에 와서 여러분들 꼭 뵙고 이 자리에 서고 싶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경원 대표가 이 포천을 오고 싶어 했겠습니까? 이제 사실상의 우리 대선 전국의 대선은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포천 가평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시기에 우리 나경원 대표 이 현장에서 우리의 승리를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리더십의 소유자 우리 나경원 대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경원 대표님 말씀 전에 우리 대표님께 감사와 환영의 뜻에서 우리 꽃다발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 전달은 우리 최춘식 국회의원님의 아주 이쁜 귀여운 손녀 두 분이 해주시겠습니다. 자, 꽃 전달. 네.
우리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님이신 우리 나경원 전 대표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쁘다. 여러분들 최춘식 의원님 사랑하시죠? 최춘식 의원님은 진짜 일꾼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여러분들의 어려움 또 여러분들의 구석구석 정말 힘든 것 포천에 필요한 거 정말 꼼꼼하게 챙기고 계십니다. 게다가 국회에서요 다른 의원님들한테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치는요 혼자 못하거든요.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 최춘식 의원님이 계셔서 포천 발전 확실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포천뿐만 아니라 가평도 발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요 이 국회의원이 노력해도 대통령이 우리 편이어야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포천 가평에서부터 이제 윤석열 여러분들 만들어 주실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얼마 전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보면서 야 이제 됐어 이런 생각들 하실 겁니다. 여러분 다행입니다. 두 분이 힘을 합친 것 정말 다행이죠.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투표하지 않으면 지지와 투표는 다릅니다. 끝까지 한 분이라도 더 투표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3월 9일까지 함께 투표장으로 가실 거죠? 네. 3월 9일은 정의가 불의에 승리하는 날. 3월 9일은 상식이 비상식에 승리하는 날. 3월 9일은 공정이 불공정에 승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 지난 5년 우리는 속았습니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그들의 위선에 우리는 속았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기회는 그들만의 것이었습니다. 과정은 왜곡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그들의 위선 조국 아니었나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곳 포천 가평 주민 여러분들도 조국 물러나라 하고 광화문 가서 같이 외치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국민의힘 지지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주셨기에 저희는 지금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 또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조국뿐이 아니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를 내세워서 받아 드린 시민단체 보조금을 마음대로 쓴 윤미향, 그 윤미향도 바로 위선의 상징 아닙니까 여러분? 권력형 성범죄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충남도지사, 서울시장, 그런데 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피해자는커녕 피해호소인이란 용어를 만들어가면서 그들은 그것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선의 집단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586 운동권의 무능한 정책들은 우리의 꿈도 빼앗아 갔습니다. 집을 살 꿈도 빼앗아 가고 일을 할 꿈도 빼앗아 갔습니다. 집을 가진 분들은 세금 때문에 힘들고 집이 없는 분들은 집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와서 부동산 공급하네, 지금 와서 세금 깎아주네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국토 보유세
말은 국토보유세 안 한다 그러지만 국토보유세 이름만 바꿔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1년에 30조 걷겠다고 합니다. 최대. 그 돈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계산해 보았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세금이 무려 22배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 땅은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든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든 공장을 짓든 그 땅은 여러분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 무엇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 좋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 이제 와서 바꾼다고 하지만 똑같다. 추미애 의원이 당대표일 때 뭐라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맞아 헌법 개정하겠다 하면서 토지 국유화를 말했습니다. 결국 사유재산을 부정하겠다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이들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 586 운동권 이념 정책입니다. 여러분 집을 살 꿈만 뺏어갔나요? 지난 5년 청년 실업률은 최악이었습니다. 엉터리 같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 우리의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갔습니다.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 또 있습니다. 원전 강국의 꿈을 빼앗아갔습니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신고리 3사, 신한울 3, 4호기 중단 결국 우리가 원전 강국이었음에도 결국 우리 원천 기술을 모두 무산시켰습니다. 이거 바로 이념 정책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잘못된 이념 정책에 물들어 있는 철진한 이념 정책에 물들어 있는 586 운동권 세력 축출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요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안보도 무너지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요새 우스개로 시장 가서 멸치하고 콩 같이 사면 안 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멸치하고 콩 같이 사면 안 된대요. 멸공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난 5년 언론, 사법, 헌법재판소, 검찰 권력 모두 장악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투표로서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이 붕괴되는 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포천 시민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안보는 한마디로 지난 5년 내내 대북굴종정책, 대중굴종외교로 철저하게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가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토 가입하려고 하다가 푸틴 신기를 건드려서 그렇게 됐다 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논리라면 6.25는 우리가 김일성 신기를 건드려갖고 남침당했습니까? 그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된 것은 우크라이나는 제대로 된 동맹, 혈맹이 없습니다. 두 번째, 스스로 무장 해제를 했습니다. 세 번째, 뭘 믿고?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라는 종이 한 장 믿고 그 종이 한 장에는 너희들 독립주권은 지켜준다 이렇게 써있는 그 한 장만 믿고 스스로 모든 걸 버리고 동맹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5년 문재인 정권이 하는 대북 굴종정책, 대중굴종외교는 무엇을 말하느냐? 판문점 선언 이후에 GP 철수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하고 무장해제 스스로 했습니다. 대중굴종외교로 한미동맹은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종이쪼가리 한 장, 종전선언에 목을 맸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식으로 하면 안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북한이 도발을 했습니다. 도발이라고 한마디라도 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도발을 도발이라고 말도 못하고 이제는 북한의 미사일 수준이 극초음속 미사일 너무 빨리 날아와서 미사일은 방어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사일을 쏘려고 할 때 선제 타격하는 방법. 두 번째,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 맞추는 방법. 세 번째, 그것도 실패하면 대량 응징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너무 빨리 날아와서 요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선제 타격, 미사일을 쏘려고 할 때 선제 타격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후보가 선제 타격이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것이 대통령이 해야 될 당연한 책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 그리고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걸 전쟁광이라고 호도합니다. 그러면 버젓이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지는 미사일을 가만히 바라만 보겠다는 이재명 후보한테 여러분들 나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이런 정책,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외교,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같이 이런 거 말하기 전에 저는 이재명 후보 같은 사람 대통령 선거 역사상 보다 처음 봅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민주당이 이거 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재명 후보 도덕성이면 도덕성, 품격이면 품격 대통령으로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형수 육사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전과 사범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해도 너무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부정부패입니다 여러분. 유능하다고 했는데 유능한 건 하나 있습니다. 부정부패에 유능한 이재명 후보입니다 여러분. 대장동 게이트가 뭔지 아시죠? 3억 5천만 원 투자해서 8,500억 원 1조 가까운 돈을 민간업자가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가져가겠느냐, 이렇게 개발을 풀어주면 막대한 이득을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뭘 집어넣느냐, 초과이익 환수조항, 지나치게 이득이 많이 발생할 때는 그걸 일정 부분 시에다 다시 내라 하는 조항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 조항을 넣자고 실무자가 주장을 하고 삽입한 지 8시간 만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 결제 라인에 있는 두 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유한기 본부장, 김문기 처장.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번 TV 토론에서 마지막에 후보가 얘기했습니다. 수사로 덮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청이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명, 사실은 개발 이익 환수 조항을 두자고 했던 그 두 명에게 오히려 덮어 씌우는 것 같은 그 그림자를 느끼고 그 둘은 극단적 죽음으로 몰렸다. 내몰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분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장동 게이트뿐만 아니라요, 이제 성남시장 할 때는 대장동에서 해 잡수시더니 경기도지사 가더니 또 다양하게 잡수세요. 여러분들 아시죠? 소고기도 11만 5천원 사잡수시고 스시 초밥 10인분, 샌드위치 30인분 다 그거 누가 드셨는지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공과 사는 구별도 안 하고 국보, 사실은 이거 나라 돈을 그렇게 마음대로 쓰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청와대 맡기고 나라 맡기면 나라 고덜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안 되죠 여러분. 이런 부정부패 후보, 저는 청와대 갈 꿈꾸지 말고 검찰청 가서 조사받아라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조사받아라, 조사받아라, 그리고 사퇴하라, 사퇴하라, 민주당은 사과하라.
지지자들이 이제 합리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리 후보를 지지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민주당 디지털 담당자, 민주당 당직자 40명이 우리 당에 와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엊그저께는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 집회를 늘 외치던 깨어있는 시민연대에서 이 윤석열 후보에게 사과하고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이번 선거는 도저히 이재명 찍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5년 내내 지역으로, 세대로, 계층으로, 성별로 갈라치게 하던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통합합니다. 무슨 통합입니까, 여러분? 그동안 맨날 분열에 앞장섰는데. 여러분, 통합은 지금 윤석열 후보가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넘어서 합리적인 민주당 지지자들까지 한 통합하는 이런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된 통합 정부 만들 것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번 대통령은 할 일이 많겠죠? 나라가 너무 망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때보다도 높은 정의감도 필요하고요. 결단력과 결기도 필요합니다. 윤석열 후보, 여러분들 지켜보시니까 든든하시죠? 네! 믿을만 하시죠? 네! 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도 당당히 맞선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윤석열! 사람에겐 충성하지 않는다.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윤석열! 여러분, 맞습니다. 온갖 탄압에도 꿋꿋했던 윤석열, 여러분과 함께 정의를 세우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포천 가평도 발전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죠? 우리 최춘식 의원님과 함께 3월 9일 우리 포천 가평 시민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새로운 봄을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윤석열! 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되는지, 왜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우리 나경원 공동선대본부장께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열렬한 박수와 환호성으로 환호해 주시면,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경원 전 대표님께서 우리 시민분들을 찾아가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열렬한 박수와 환호성으로 환호해 주시면,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음악 부탁드려요. 훈사가 나경원 의원이 옆에서 경호해. 경호해줘! 훈사가! 경호해! 잠깐만! 우리 오전 가서 이미 지나가요. 정석아, 옆에서 철통 경호해라. 형, 갑니다. 가요. 가세요.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아닌 희망과 내일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뒤에 벌려주세요. 뒤에 벌려주세요. 뒤에 벌려주세요. 뒤에 벌려주세요. 뒤에 벌려주세요. 이쪽이 이쪽입니다. 이쪽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이쪽 이쪽이에요. 이쪽 이쪽이요. 이쪽이에요. 이쪽. 대한민국이 이쪽으로 오십시오. 아니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다시 태어나느냐 하는 중요한 절대 절명의 날입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앞에 방해 되죠. 네, 뒤에 조심하세요. 윤석열 후보에게 한 표를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경원 전 대표께서 인사하고 계신데 그 중간에 이어서 우리 윤석열 후보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한 말씀 드리신 여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여기 하나, 둘, 부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영형 부위원장을 모시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형사가 뒤로 쓰지 말고 옆으로 쓰고 종훈이가 뒤에서 맞춰줘. 이렇게 안 되게. 소개받은 백영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영상입니다, 영상. 사진 켜주세요, 카메라. 일러주세요, 일로, 일러주세요. 일러주세요. 자, 일로. 자, 자, 단무릎, 단무릎. 자, 넘어가셔야 돼요, 넘어가십시오. 넘어갈게요, 이제 좌우로 빠지세요. 자영업자들은 멸망하게 만든 삼망의 정권이 문제인 것을 알았습니다.
맨날 가면 터져요. 이 국민 정부를 이어서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무모하고 안녕하세요. 진정하는 그런 분이 거짓말에 드린 그런 분이 이 무능한 문재인 정권을 내놓겠다고 후보자로 나섰습니다. 시간 내기 어려운데 오늘 여러분 그 후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쪽으로 가세요. 자, 저기 캐슬만 가세요. 좌우로 말려주세요. 우리는 3월 9일 위대한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선택에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가실게요. 천천히 오세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그 한 가지는 사모님 어떤 부분은 검사를 사칭하면서 감옥에 갔다가 전과자가 되는 그 후보, 그 후보를 지지할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검사, 진짜 검사 생활 20년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천천히 와주세요. 천천히 공정의 사람을 빌리겠다. 진짜 검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 검사를 사칭했던 그 후보를 선택하셨습니까? 자, 일로 주세요. 찍어드릴게요. 일로 주세요. 일로. 일로 줘. 자, 여기요. 여기 보세요. 잠깐만.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선택의 하나 둘. 됐습니다. 1달러. 우리 펜. 펜. 우리 경기도 국민의 열쇠로 초밥을 사고 잠깐만요. 소고기를 사서 그 옆집에 미생물 그 옆집에 정치범을 그런 사람들을 위해 법인카드를 쓴 후보, 그 후보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한 달 한 달 땀 흘려 일한 보답으로 월급 받아 집에서 카메라 좀 주세요. 선택하셨습니까? 자, 카메라. 일로 줘, 일로 줘. 일로 줘요. 줘요, 일로. 줘요, 일로. 나경원! 자, 여기 계십니다. 잠깐. 자, 하나 둘. 잠깐만요. 잠시만요. 하나 둘. 신호 안 떨어졌으니까. 됐습니다. 나오시지. 여기 한번 찍어. 그래. 이거 사진 신호가 안 떨어졌어. 신호 아직 안 떨어졌어. 네. 아, 여기서 가야 돼. 아, 그럼 여기 출발해. 찍어. 아, 여기 한 장만요. 찍어. 자, 주세요. 하나 둘. 여기 보세요. 하나 둘. 한 번 더요. 하나 둘. 됐습니다. 대표야. 얘가 문을 안 열어주면 안 되는 거야. 아, 그래? 빨리 문 열어. 얘가 아픔만 시켜 좀 낸다니까. 왜 그래? 아픔만 시켜 좀 내. 아픔만 시켜. 나경원!